어떻게 보자면 좀 더 세게 말하자면은 법 그 검찰에서 말한 진, 검찰 수사 당시 시, 그 진술을 뒤집은 거예요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네. 변호인 반대 심문 과정에서. 오늘 조국 장관님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 예예. 예. 아주 뭐 박형 언론에서는 박형철이가 뭐 폭로를 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실제 재판장은 뭐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네, 오늘 저는, 조국 네. 장관님 재판 어땠습니까? 저는 그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그렇게 친한 거 처음 봤어요. 되게 화기애애하고 그 이정섭 부장 검사가 나갈 때 박형철 비서관이 뭐 백허그하고 툭툭 치고 나가고 그래요. 근데 백허그. 네. 네 뭐 이게 과장된 건데 재판의 중점이 뭐였는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오늘 검사 측 이제 신문이랑 그리고 변호인 측 신문에서 밝힌 내용은 애초에 유재수 전 이제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게 조국 전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더 원래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감찰 무마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찰을 하라고 조국 장관이 네. 시켰었다. 감찰을 하라고 했었는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휴가를 내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그 불이익을 줬어야 됐는데 그 한 방법으로 사표를 받는 것 그게 그 불이익이 하나라도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형철 전 비서관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수용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고요. 근데 언론 보도는 그게 정반대던데? 맞아요. 그거는 검찰 측 주신문 때 신문 조서 내용을 읽으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야, 근데 그거를. 근데 언론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나와요. 모든 이거는, 재판에서. 이거는. 매우 나는 안기적인데 언론 보도만 보면 박형철이 이제 대놓고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조국이 모든 거를 시켰고 무마시켰고 감찰 중단시켰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그렇죠. 박형철 법정 증언. 이거 그 법정 증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거기서 똑같은 걸 읽고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그렇게? 조서를 검사가 읽고 그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렇게 기사가 나가는 이렇게 거예요. 말씀하셨죠? 나가면 네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다른 반대 신문을 들어갔는데 아 이게 사실은 내가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야만은 뭐냐? 핵심은 뭐냐? 박형철이 검찰에서 했던 그 신문 그 발언 그 진술하고 법정 진술의 색깔이 틀려진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좀 더 세게 말하자면은. 법, 그, 검찰에서 말한, 진, 검찰 수사 당시 시, 그 진술을 뒤집은 거예요,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네. 변호인 반대 심문 과정에서. 오히려 유리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 무마는 없었고요. 애초에 그 권한은 민정수석한테 있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보면은 검찰 조서에 그러니까 여권 유력 인사한테 잠깐만요. 네네. 오늘 재판장에 조국 장관님, 그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수석, 네. 그다음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네. 세 명이 출석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그 증인으로 그치. 두 분이 나온 거예요. 세 명이 다 한 자리에 네, 왔던 거예요. 한 자리에 와 있던 거죠. 그 앞에 얘기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애초에 선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유력 인사한테 전화를 받아서 선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검찰 조서에는 이 선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있냐? 이거는 그 날을 좀 봐야 되는데 11월 작년 12월 2일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조선일보랑 SBS에서 백원우 별똥대로 가면서 얘기했던 아. 수사관이 그 돌아가신 그날이에요. 그날 불러가지고 아. 그날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아, 그 감찰 반응 뭐 한 명 돌아가신 거. 아, 네, 그날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정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검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선처라는 게 그냥 민원, 그러니까 유재수의 말을 좀 들어줘라 억울하다고 하니 이게 전부입니다. 작년 이 사건도 이상했어요. 마치 백원우가 맞아. 자기의 어떤 비밀을 아는 감찰 반원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끔 한 것 같이 언론은 꾸몄는데 네. 상가집에 갔더니 유가족들이 백원우를 보면서 깨알면서 우는 장면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게 싹 한 번에 오해가 시켰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중동의 논리대로 하면 백원우가 감찰 반원을 시켜갖고 억울한 누가? 죽음을 당하게 네. 했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오히려 유가족들은 백원우를 껴안고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그 오늘 백원우 비서관한테 검사가 계속 물어봐요. 백원우 별동대라는 게 있었죠. 거짓말입니다라고 백원우 비서관이 얘기하니까 한 번 더 SBS 넘어 언론 보도 나왔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검사들이 안 물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보도로 처음 봤을 때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최근까지 그렇게 향응을 접대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전 정권 얘기예요. 2015년, 16년에 받았던 게 지금에 오니까 그 2017년에 그 사건 당시에는 그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국정원 관련한 내용들을 민정실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었는데 네. 백원우 그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눈에 띄는 사건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 사건을 키워서 맞아. 그래서 지금 공직가 이제 반부패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바뀌었어요. 특감반이 아니라 그래 특감반에 그래서 박형철 전 비서관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매뉴얼에는 김태우 같은 사람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사건은 숨어 있는 프락치 같은 애들.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걸러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김태우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쫓겨날 상황이 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끄집어 내가 터트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뭐, 그, 보니까, 그, 이런 거 가지고, 그,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 조국 욕만 하면서 네. 그걸로 돈 벌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그리고 지가 마치 권력에 대항하다가 정의로운 감찰관원 같은 표정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자신의 비리가.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수위원회가 한 두 달 반 정도 해갖고 딱 들어가면서. 가갖고 어떤 비서관, 행정관까지 싹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선되고 그 다음날 청와대 딱 갔더니 그날 국무회의하는 거 봤잖아요. 황교안 국무총리, 네. 김관진 안보실장 그냥 섞여갖고 막 있다 보니까 하급 뭐 행정관 이런 애들은요 딱 오면서 누구 새로운 비서관 오면 네 하면서 박근혜 때 충성했던 애들이거든요. 그걸 그렇죠. 걸러내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리 계속 지켜야 되는 거서 굽신굽신하고 결국은 지 비리 때문에 지가 옷을 벗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비리 때문에. 비리 때문에.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번 정권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과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은 그 전에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점도 밝혀졌습니다.